부부입니다. 오늘은요, 이거 좀 바닷가에 아주 높은 아주 유명한 산에 지금 올라가다가 조리대 효능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산죽이 본명은 조리대입니다.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나무 밑에 주로 산다는데 큰 산은 등산 하다 보면 제법 눈에 띄지요. 조리대는 예로부터 쓰임새가 많아서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고 그래서 그 이름도 신죽, 담죽염, 자죽, 이마죽, 토백동 등으로 불립니다. 일반 대보다 작고 휘어짐이 좋아서 복조리, 바구니로도 조상들이 많이 만들었죠.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나는 증세에 사용하며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분들한테도 좋습니다. 대잎은 사철 어느 때나 채취 가능하며 잘게 썰어 잘 말린 후 차로 끓여 먹거나 갈아내어 사용하기도 합니다. 끓인 물로 식혜를 만들어 먹거나 조청을 만들기도 합니다. 우리 옛날 조상들이 참 지혜로우신 분들이 많지요. 그리고 조리대는 암세포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. 또 이염, 이계양, 십이지지장, 계양 등에도 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좋고 각종 염증 치료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. 조리대는 비타민 K가 풍부하여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 기력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. 알칼리성이 강해 산성 체질을 알칼리성으로 바꾸는 등 체질을 변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. 또한 조리대는 이파리를 달여서 차로 드시면 마음이 진정되고 몸이 부드럽게 이완됩니다. 또한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서 불면증 개선에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좋습니다. 또 여러 효과도 많은데요.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이거는 좀 흔한 건데 여러분들도 산행을 하다 보면은 이런 거를 나오면은 좀 같이 복용을 해서 여러 또 효능도 좋은데요. 이거 당뇨에도 참 좋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좀 요거를 채취해 가지고 좀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예, 아유 감사했고요. 약초 부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컷.